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아주 오랜만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6주 만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좀 큰 어레인지먼트를 맡아서 하게 됐고요. 지금 그리닝을 막 마친 상태예요. 보여드릴게요.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오늘 쓸 꽃을 좀 보여드리면 카네이션 있고요. 프리지아도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리지도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양한 색깔의 러너큘러스를 쓸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이런 밝은 분홍색부터 아주 이런 진한 분홍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피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지금 보이거든요. 예뻐요. 웜도 있고 델피니움도 있고요. 로즈도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피오니도 있습니다. 피오니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튤립도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개의 어레인지먼트 중에 첫 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했어요. 러너큘러스를 먼저 꽂았고요. 스몰 사이즈 어레인지먼트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재료지만 모두 각기 다른 디자인의 17개의 어레인지먼트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다 어머니들께 선물되는 센터피스들이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다 가게 되죠. 지금 러너큘러스를 꽂고 있는데요. 러너큘러스가 색깔이 아주 다양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 로즈를 꽂아줬고요. 검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조금 정리하고 두 번째 센터피스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센터피스를 만들 때 필요한 꽃을 미리 다른 화병에 꽂아놓고 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꽃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센터피스의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오니를 먼저 꽂으면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카네이션, 그리고 다른 색깔 피오니, 그리고 지금 노란색 로즈를 꽂고 있어요. 피오니 같은 경우는 피는데 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이렇게 피오니처럼 드라마틱하게 피는 그런 꽃들은 그 피는 속도를 계산을 해서 전달하는 날과 디자인하는 날 사이에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크기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번째 센터피스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센터피스를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노란색 러너큘러스를 첫 번째로 꽂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꽃들은 장미를 제외하고는 모두 로컬 꽃들이에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재배한 그런 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철 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좋고 아름답죠? 지금 세 번째 어레인지먼트가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세 개 모두 동일한 화기를 사용했고요. 하얀색 세라믹 화기입니다. 이렇게 쉐넌 게 세 개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맞췄어요. 한 사람한테 보내는 세 개고. 전
전체적으로 분홍색과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화기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어레인지먼트고요. 네 번째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색 세라믹 화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라색 그리고 바이올렛 그리고 블루빛이 들어간 그런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꽃의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델피니움이 들어가죠. 어머니께서 이제 블루빛이나 이제 보랏빛을 좋아하신다고 꼭 그 색을 써서 센터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그런 색깔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몰 사이즈 어레인지먼트이기 때문에 그 전과 들어가는 꽃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에 약간의 생동감을 좀 주기 위해서 분홍색도 조금 섞고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 어레인지먼트가 완성이 됐어요. 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그리고 라벤더 컬러가 주로 된 그런 어레인지먼트입니다. 다섯 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 어레인지먼트를 받으실 어머니는 튤립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튤립을 꼭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튤립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라는 대표꽃이 있잖아요. 하지만 북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과 컬러를 선택해서 따로 디자인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레인지먼트는 피오니로 먼저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역시 스몰 사이즈고요. 노란색 장미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죠. 마더스데이 어레인지먼트는 어머니들이 받으셨을 때 바로 이렇게 기분이 화사해지고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러블리하고 우리 엄마들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그냥 그런 느낌이 가장 날 수 있는 어레인지먼트가 될 수 있게 그 색깔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둬서 하고 있어요. 노란색과 분홍색의 조화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효과적이죠. 굉장히 화사하고 분위기를 바로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 오너가 이번 메인 컬러를 그렇게 골랐습니다. 일곱 번째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다양한 방향에서도 꽃을 즐길 수 있도록 각도를 잘 조절해서 그렇게 꽂고 있습니다. 가정집으로 가는 경우는 꽃을 어느 곳에 놓을 건지 그거를 디자이너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꽃을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번 어레인지먼트는 금색 틴 화기를 썼습니다. 자리를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 어레인지먼트를 만들게요.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어레인지먼트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오늘은 사용된 꽃은 전부 다 같지만 모두 디자인이 다른 그런 어레인지먼트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도 같지 않게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형태는 아주 비슷합니다. 아홉 개를 끝냈고요. 저기요, 네. 스몰 사이즈를 다 만들었습니다. 좋아. 이게 마지막 스몰 사이즈예요. 이 어레인지먼트가. 예쁘죠? 미디엄 사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어레인지먼트는 미디엄 사이즈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꽃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스몰 사이즈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미디엄 사이즈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덮이면 예쁘겠죠? 좀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내일 오후까지 피는 시간을 계산해서 저걸 꽂았습니다. 아랫부분을 좀 정리하고 스몰 사이즈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옆이 스몰 스몰이고요. 이게 미디엄. 11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색 틴 화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 속에서 지금 옷이 좀 다른 이유는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5월이지만 토론토 그때 날씨가 1도였어가지고 추워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장미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제 11번째 어레인지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란색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특별히 노란색이 없는 어레인지먼트를 완성했고요. 아름답죠? 12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했습니다. 러넝클러스를 한쪽에 꽂고 있어요. 피오니를 뒤쪽에 꽂고 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13번째 그리고 14번째 어레인지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14번째는 올키드를 특별히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올키드를 넣었어요. 하얀색 서양란이 보이시죠? 올키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골든틴, 또 하나는 하얀색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즈를 꽂아주고요. 완성이 되었어요. 13번째 어레인지먼트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14번째를 시작하고 있어요. 14번째도 마찬가지로 올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키드의 경우에는 화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동시에 컷플라워로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유의 텍스처와 그 모양 때문에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꽃 중에 하나죠. 마지막 리즈를 꽂으면서 14번째 어레인지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리를 한번 정돈을 해줄게요. 자리를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이유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볼 때에 다른 요소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흰색 세라믹 화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은 그 전달력이 더 생기죠. 저는 이제 마더스데이를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동감 있고 화사하고 활력 있고 어머니들에게 그 꽃의 생동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어레인지먼트 안에 담겨있는 그 각각의 꽃의 아름다움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잡아주고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한눈에 봤을 때 하나의 작품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16번째, 17번째 어레인지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라지 사이즈로 두 개를 디자인할 거예요. 지금 카네이션으로 먼저 베이스를 잡았네요. 그리닝을 먼저 해놓은 상태지만 불필요한 그린들은 중간중간에 잘라내면서 디자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러너큘러스를 하나씩 꽂아줬고요. 조금 진행이 된 상태로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어요. 저는 디자인할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해요. 지금은 이제 마더스 데이 어레인지먼트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 그 깜짝 놀라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 표정 있죠.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지 사이즈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개의 어레인지먼트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